이마트 핏코크 밀키트 서울식 소불고기 소불고기 전골 하나하나 재료와 소스를 만들어 요리하려 재료를 구입하려 하면 오히려 가격이 더 나오는 요리들도 있는데요. 재료 구입하다 빠진 것 있으면 또 난감한 상황도 오기도 하는데 그런 일 없게 해주고 맛도 괜찮은 밀키트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달인하고 있는 거 집어온 것이 잘 골라 집어온 날이 되었답니다. 핏코크 고수의 맛집 한인권 서울식 소불고기 2인분이 12,800원 30% 할인해서 15,960원에 구입. 구성품은 느타리 버섯, 대파, 한일관 불고기, 육수, 반면 있을 것 알수니 참 좋더군요. 맛집 식당의 제품이 밀키트로 나온 것이라 더 믿고 살 수 있겠더군요. 국물이 자작하고 감칠맛 가득한 서울식 소불고기는 한일관의 대표 메뉴입니다. 미나펜을 강불에 예열에 두부 5인 한 큰술과 불고기를 넣고 강불에 2분 반 볶아둡니다. 전면은 끓는 물에 7분간 삶아 준비해야 한다는데요. 평생 친구는 미리 당면을 물에 담가 놓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면 육수 네타리 버섯을 넣고 2분간 더 끓여줍니다. 당면을 물에 불려 놓아서 아직은 뻣뻣해 보인답니다. 대파를 넣고 2분간 더 끓인 뒤 완성해줍니다. 이모에 따라 부추나 팽이버섯을 추가해서 드셔도 좋다 합니다. 완성된 한일관 서울식 소불고기입니다.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리지 않고 조리법도 간편해서 좋더군요. 제가 하지는 않지만 맛은 정말 깔끔한 소불고기 맛이더군요. 외식당에 가면 뚝배기에 나오는 불고기와 맛이 비슷했습니다. 잠으로 싸서 먹어도 좋았던 서울식 소불고기. 그날 아이들도 참 맛있게 잘 먹더군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어서 삼삼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일 듯 했습니다. 서울식 소불고기와 같이 구입했는데요. 날짜 확인 안 하고 샀다가 바로 먹어야 했다는 건 안 비밀. 맛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식 소불고기 먹고 바로 다음날 소불고기 전골을 먹어야 했답니다. 빅포크 소불고기 전골 2인분 12,800원 30% 할인으로 8,960원에 구입. 구성품 소고기 150g, 팽이버섯, 대파, 양파, 부추, 참기름 1개, 당면, 불고기 소스. 온 가족이 좋아하는 따뜻하고 풍성한 소불고기 전골. 우선 당면부터 물에 담가 놓았답니다. 그런데 이번 소불고기 전골은 너무 금방 해서 그런지 당면을 담가 놓은 것보다 삶아주는 게 더 맞았을 것 같다 하더군요. 저 조리법 지금 보니 평생 친구가 실수한 게 보이는군요. 불고기 소스에 물 120ml를 넣고 섞어 주어야 하는데 그걸 빼먹었더군요. 불고기 소스 3분의 1을 고기에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고기가 부족한 듯 하여 집에 있는 소고기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양념과 함께 버무려주었죠. 저희 집은 소스를 다 부어서 고기에 버무려주었습니다. 물 없이 전골냄비에 소고기, 당면, 모든 채소, 팽이버섯, 나머지 불고기 소스를 넣고 중불에서 약 4분간 익혀주며 된다는데요. 물을 없이 조리해서 우선 볶아주듯이 조리했다더군요. 당면도 그래서 안 삶았던 것이 잘못인 것이지요. 고기가 붉은기가 사라질 때 팽이버섯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물기가 너무 없어서 물반컵을 부어주었더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부추 넣고 참기름 더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고기를 추가하니 서울식 소불고기와 양도 비슷해 보이지요. 소불고기 전골 저희 집 식구들 입맛에는 더 잘 맞았답니다. 서울식 소불고기 제품이 담백했다면 소불고기 전골이 더 맛이 강했답니다. 핏코크 소불고기 두 제품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담백한 맛을 좋아한다면 서울식 소불고기를, 단맛과 짠맛이 살짝 있는 맛을 좋아한다면 소불고기 전골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